아, 그전 농구 선수였던 그 현주엽. 예. 그 지금 이제 그 먹방도 잘하고 그뭐좀 예능에도 좀 꽤나 출연 많이 하고 그랬던데 나좀 되게 충격적이더라. 자, 무슨 일이 있었냐? 자, 현주엽 감독직도 하고 있어요. 예, 이저 휘문고등학교 농구부 감독이야. 근데 아들이 둘 있어. 그 아들이 휘문중학교 농구부에 있어. 그리고 농구부 선생님이 있는데, 농구부 선생님이 바뀌었어. 바뀌었는데, 그 바뀐 농구부 선생님이 애들을 워낙 잘 이끌고 잘 가르치고 해가지고, 막, 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굉장히 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 근데 그 농구부에 현주엽 님 아들내미가 있었다는 거지. 근데, 축구로 예를 들자면은 약간 좀 그런 일 있잖아. 볼보이까지는 아니어도 막 주전자에 물 떠오는 약간 좀 그런 약간 허드렛일 같은 그 느낌으로 농구부에서는 그거 이제 스코어보드를 적는, 예. 스코어보드를 적는 그 일을 그런 일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원래 하는 건가 봐. 근데 아들이 그 일을 하고 와가지고 아들, 요즘 뭐 어때? 선생님 바뀌었다던데. 아, 몰라. 나저 그냥 내 생각이야. 나 스코어보드를 나한테 적으라 그러던데. 뭐? 너 원래 그거 했었어? 아니, 선생님 바뀌고 나서 나한테 시키더라고. 뭐야? 원래 누가 있었는데? 그 김땡땡이가 있었어. 그럼 김땡땡이가 원래 맡아서 하던 스코어보드 적는 일을 너한테 시켰단 말이야? 선생님 바뀌고 나서? 이런 씨. 전화를 한 거야, 선생님한테. 선생님 전화해 가지고 얘기한 내용을 보여줄게. 휘문고 농구부의 현주엽 감독이 방송 출연 같은 개인적인 바뀌어. 것 같다고 항의하며 폭언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왜너온 다음에 바뀌어? 잘못된 거. 팩트 한 접시. 학부모지. 농구부 선생님. 농구부 내 아들의 선생이잖아. 교사잖아, 교사. 근데 바로 야, 야자가 바로 나가는 거야. 팩트 한 접시. 왜 반말을 해? 거기다 알아보니까 직속 후배도 아니야. 학연도 아니야. 그냥 이제 농구를 한다라는 농구인으로서. 야, 너온 다음에 왜 바뀌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네, 그 아버님 전화 오셔가지고 X만 적는 거 같... 그래서 휘문중 코치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 저번에 아버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맞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아버님이냐, 이 X야? 어? 지금 네 선배로 전화했지? 요게 컸다. 요게 컸다 이거야. 야, 내가 아버님이냐 이 새끼야? 지금 네 선배로 전화했지? 중학교 농구부 감독은 학교 재단 측으로부터 현 감독의 두 자녀를 농구부에 가입시키도록 강요받았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현 감독 측은 현 감독이 대회에 참가 중이라 답변 준비가 늦어지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 조만간 해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잇따라 현 감독에 대한 탄원서와 호소문 등을 제출함에 따라 교육당국은 휘문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자체한 탄원서와 호소문 탄원서와 호소문의 내용은 이래요. 운동부를 파행 운영하고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 유튜버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비유를 하자면 이제 안정환이나 이런 이제 그 과거 서장훈이나 이런 이제 예능인으로 확실하게 이제 그 노선을 탄그전 축구 선수, 전 농구 선수들은 현 업으로 그 운동 쪽을 겸하고 있질 않아. 그죠?
예능으로 이제 뭐 기획된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나 뭐 잠깐 뭐 이렇게 감독이라도 불리기도 하고 약간 그 예능의 컨셉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하질 않잖아. 안정환이나 서장훈이나 그지? 어. 아니 그 정도 그 업적이면은 아니 충분히 뭐 감독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대 감독 정도는 아니더라도 뭔가 그쪽 업계에서 뭔가 한 자리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능인이면은 예능인 같이 이렇게 쭉 가잖아. 예능인으로. 어. 그죠? 근데 현주엽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 활동도 하고 예능 활동도 하면서 휘문 고등학교 농구부 이제 그 감독까지 맡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100% 애들한테 어떤 본인 이제 그 본래의 목적에서 많이 상실되는 그러니까 뭐 애들 경기 있는 날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먹방 찍으러 가고 자기 유튜브 활동하러 가고 방송 스케줄 소화하러 가고 이렇게 해서 애들이 약간 방치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제 그 운동부 파행 운영, 학생 방치 이런 것들 인권치는 잘 모르겠고 아직 휘문 등을 제출함에 따라 교육당국은 휘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자체 조사를 지시하고 결과를 토대로 특별 장학에 나설 계획입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아들이 연루된 사건으로 휘문중 감독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쫓으려고 이제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휘문중 감독이 빡쳐갖고 녹취를 푼 것 같음 뭐 카더라긴 하고요. 네. 이런 일도 있었네. 농구부 모학생이 연습 도중에 현주엽의 아들에게 패스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현주엽 아들의 손가락이 공에 세게 맞아서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이에 격분한 현주엽이 해당 학생이 일부러 패스를 강하게 던졌다고 주장하며 해당 학생을 전학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난 이것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겠다고 했다고 그래서 그 학생은 농구부에서 탈퇴하는 선에서 끝났다고 그래서 일반 학생으로 재학 중이라고. 대신 사설 클럽에서 농구를 익히고 있다고. 해당 학생은 KBL 연고 지명도 받은 유망주였었다고. 아들이 패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생긴 불의의 사고일 뿐 학교 폭력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감독이 얘기하기를. 그리고 그 패스를 했던 그 학생보다 현주엽 아들내미가 한 학년 위였다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라는 그 정황이 정황상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 야 진짜 문제가 커지겠는데 이거 골 때린다 진짜 넘어갑시다 다음 술 먹고 사고 친 와이프와 이혼을 고려 중인 블라인드남 와이프의 술 버릇으로 사고 쳤습니다 조언해 주세요 자 결혼을 한 부부의 이야기인데 와이프가 술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과연 제 와이프는 평소 술을 즐겨 하진 않아요 회식자리를 제외하곤 말입니다 술버릇이 아주 고약합니다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있는 편이에요 새벽이 훌쩍 넘어가는 시간에도 사건은 어제였습니다 간만에 회식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저는 술 버릇을 잘 알기 때문에 11시 귀가를 약속한 와이프에게 9시에 미리 전화했습니다. 요즘 택시 잘 안 잡히니 10시에는 꼭 일어나라. 10시에 또 전화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니? 10시 반에 전화했습니다. 어디니? 나 지금 커피숍. 목소리도 취했더라고요. 커피숍에 있다고 하니까 뭐 일단 술자리는 나온 것 같아서 안심하고 저는 잠을 잤습니다. 근데 잠깐 잠들고 나서 확인해보니까 시간이 12시가 좀 넘은 거예요. 전화를 했습니다. 만취의 목소리로 자기야 택시가 30분째 안 잡혀 어떡해 이러더군요. 제가 데리러 가려고 어린아이를 어디다 맡겨야 될지 집에 애가 있었나 보네. 10분 후에 전화를 했는데 느낌 이상하더랍니다. 예, 너무 조용해요. 저는 대번에 저기 영상통화로 좀 돌려봐. 영상통화? 잠깐만. 영상통화로 돌렸는데 영상통화에는 모텔 로비 바닥에 와이프가 앉아있는 겁니다. 옆에 남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야 옆에 남자? 바꿔봐. 예,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 회사 동료인데요. 저기 저 사모님이 너무 취해가지고 저 모텔방에 제가 이제 좀 저 모셔주고 다시 저는 일행이 있는 자리로 가려고 했는데요. 왜요? 뭐 직장에서 경찰에 신고할게요. 그래서 지구대로 가서 널브러져 있는 와이프를 저희 집으로 다시 데려왔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침에 와이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나 솔직히 나 진짜 정말 자기야 미안한데 좀 필름이 끊겨서 기억이 안 나. 나 다시는 술 안 먹을게. 그래도 동료들한테 물어볼게. 이상한 일 없었을 거야 분명.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사 동료들이랑 전화를 다 돌려봤대요. 근데 그 남자의 말과 동일하더군요. 예. 술에 취한 와이프가 택시를 타러 가는데 부축하고 같이 갔다가 모텔방을 잡아주려고 했으나 저와 통화를 하고 자기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가방 가지러 다시 술자리로 돌아왔다. 경찰에는 두 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내가 한 번, 그 남자가 한 번. 전 상황을 올바로 판단하기 위해 오늘 어제 와이프가 갔던 술집부터 모텔까지의 모든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술집에서 모텔은 보이는 위치 대로변 횡단보도를 건너 50m 앞 총 100m. 야, 치밀하시다. 치밀해. 이게 정황상 말이 되고 내가 없던 자리, 내가 못 봤던 그 모든 것을 이제 그 재조명해 보는 거지. 내가 직접 가서. 저는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저 혹시 어제 그 술 많이 취해가지고 그 남녀 둘이서 이렇게 12시쯤에 왔던 거 기억하세요? 그 경찰을 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저희 CCTV는 좀 보안상 좀 그렇고, 예, 제가 그 사장님 보고 계신, 제가 보고 설명만 해드릴게요. 거기 계세요. 저 여자분 들어오네요. 예, 12시 몇 분경에. 그래서 나 어떤 남자분이랑 들어왔고요. 제가 방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 그때 이제 바닥에 10분 정도 여기 앉아 계시네요. 예. 그리고 같이 오신 남자분이 이 여자분이 너무 취해서 여기서 재워야겠다고 말을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결제를 해줬고, 예. 그때 이제 전화가 왔네요. 예.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같이 온 남자가 흑심을 품은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 그냥 부축해 주시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이 미칠 듯한 찝찝함은 갈수록 저를 옥죄어오는군요. 아이, 그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런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요?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소름이 돋습니다. 그 시간 그 타이밍에 제가 잠들어서 와이프에게 그때 전화를 하지 않았다면 방에서 혼자든 둘이든 잠을 자고 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먹는 술버릇도 고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와이프는 연신 사과하며 다신 술을 안 먹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극단적인가요? 아무 일도 없었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게 이혼 사유가 될까요? 모르겠어. 법적으로 가면 이게 그 귀책이 와이프한테 있을까라는 생각. 솔직히 나 전문가는 아니죠. 잘 모르겠는데 좀 남편이 너무 앞서간 경향도 있는 것 같기도 해. 근데 나라면 어땠을까? 여러분, 나라면 어땠을까? 저렇게 걱정되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문제임 사유일 수 있지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찜찜하게 만드는 게 문제라고 생각됨. 나는 일단 술버릇은 진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살면서 결혼하고 결혼을 할 때는 그 어떤 부부가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맹세하고 지인들, 가족들, 일가 친족들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평생 함께 살기를 바란단 말이지. 결혼하면 솔직히 난 너랑 언제까지 살 거야 이런 거 없잖아. 어쨌건 그 목적을 향해서 다가간 그 가는 거잖아 결혼이라는 게. 근데 결혼하고 나서 늙어 죽는 그 순간까지 시간이 엄청 길잖아. 몇십 년이자 몇십 년. 몇십 년에 솔직히 내가 의도하진 않았어도 뭔가 이렇게 오해의 그런 실마리를 제공할 수는 있다고 생각. 완벽할 수는 없어 사람이. 역으로 나도 뭔가 뭐 핸드폰이 좀 이렇게 뭐 잊어먹거나 핸드폰 정말 고장이 나버리거나 배터리가 없어서 잠깐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뭔가 궁지에 몰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 나는. 그래서 솔직히 이혼은 개 에바 같고 술버릇을 확실하게 고치게 하는 게 맞다고 봐. 이 형님은 너무 과몰입하셨어. 내가 그때 깨우지 않았으면 분명히 이 남자랑 모텔방에서 잤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게 그치 이건 모르는 거니까. 나도 좀 이혼은 아닌 것 같아 솔직히. 완벽할 수는 없지만 술버릇을 고치는 해야 하는 게 맞음. 저건 약간의 오해 소지를 만든 건 맞음. 더 골 때리는 순간이 뭔 줄 알아? 만약에 그래갖고 이제 와이프가 술 취해서 기억도 못해. 진짜 기억 못하는 것 같아. 근데 그 남자랑 모텔방에 들어가갖고 몇 시간 뒤에 그 남자가 나갔어. 와이프는 모텔방에서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이 아예 안 된 상태로 부재중 전화 몇십 통 와 있고 집에 이제 부랴부랴 갔어. 전화해가지고 너 당장 집에 와.
왔어.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그래. 이러고 있으면서. 어우, 난 진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진짜 죽여버리고 싶을 것 같아. 진짜로. 그러고 있으면은. 그래서 이제 역학조사 다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결국 둘이 잔 거야. 잤는데 와이프는 죽어도 기억 안 난다고 울며 불면서 내가 당한 거라고 하면서 내가 당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해. 그럼 와이프 편을 들어야 될까? 와이프를 믿어줘야 될까? 골 때리는 거지. 일이 안 벌어졌기를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 아무튼 이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볼게요. 국밥집에서 홍어 먹고 사장 얼굴에 탈취제를 뿌린 남성들. 뭔 일이냐? 자, 이것도 사건 반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국밥집에 어르신이 한 10명 정도 되는 요 인원이 국밥집에 갔습니다. 예. 10명. 그래서 국밥 주세요. 네. 아, 저 뭐 박스 같은 거 들고 오셨는데 이게 뭐예요? 홍어요, 홍어. 근데 외부 음식 드시면 안 돼요? 아, 알았어, 알았어. 안 먹을게. 그리고 사장이 장 보러 간 사이에 그 사이에 이제 야, 이제 주인장 나왔는데 저 홍어 한 점씩 할까?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초고추장 쓱 열어가지고 홍어 들어있던 걸 그냥 한 점씩 거기서 막 먹은 거야, 어르신들이. 약속까지 했는데 귀엽고 홍어를 먹었어. 아니, 제가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홍어를 꺼내서 드셨어요? 저 서울에서 왔으니까 좀 봐줘. 그 삭힌 거라 냄새, 안 나. 예. 아니, 삭히면 홍어가 냄새가 나죠. 안 난다니까. 그 손님도 별로 없구만. 예? 아이, 미안합니다. 하고 먹은 거야. 그 아저씨 한 분이, 저 다른 자리에 손님도 없는데 좀 홍어 좀 꺼내 먹으면 뭐 어때요? 예? 손님들이 있었으면 내가 안 꺼내 먹었지. 우스가 손님 없으래? 자꾸 홍어 꺼내 먹고 싶게 만들어. 아니, 손님이 있든 말든 제가 먹지 말라고 외부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냄새 나잖아요. 이거 저 손님도 별로 없는데 빨리 먹고 치우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약 올리다가 10명에서 한 마디씩 거두니까 10마디가 되고 10대 1로 몰리는 상황. 옆에서 계속 뭐라고 하는데 옆에서는 계속 젓가락질로 홍어 집어 먹으면서 야, 이 홍어가 기가 막히는구만. 제대로 삭혔네. 코가 빵 뚫린다. 야, 너 뭐 먹어봐. 저기 먹으시면 안 된다니까. 야, 먹어봐. 해가지고 계속 홍어를 먹은 거야, 그 자리에서. 거기서 또 아저씨 한 명이 또 야, 요즘 MZ세대가 이래요. 융통성도 없고 뭐야 이게. 우리 10명 정도 왔으면 국밥 10개 팔아주면 10만원 정도 버는 거 아니야? 손님 이렇게 없는데 와가지고 홍어 좀 까먹었다고 사람을 이렇게 면박 주나? 야, 다음부터 안 해야겠네. 장사머리가 없어, 장사머리가. 그래서 이제 다 먹고 나서 얼마 나왔어요? 계산할게. 저기요, 계산도 다 좋은데 페브리즈 하나, 저기 탈취제 하나 사다 놓고 가세요. 지금 온 가게, 지금 집안에 그 홍어 냄새가 나잖아요. 뭐? 페브리즈? 그러고 이제 페브리즈를 사가지고 왔어. 아! 기다려! 바이소 어딨어? 그래가지고 페브리즈를 뚜껑을 뽑으면서 들어와. 그리고 무슨 고시래 하듯이 가게 이곳저곳에다가 페브리즈를 막 계속 갖다 뿌리는 거야. 이렇게. 미친 거지 이거. 야, 됐나? 에? 여기 앉았던 우리 의자에다 얘 뿌린다. 자, 봐. 하면서
뿌리면서 100번 사과했으면 받는 신용이라도 이 씨발년아 이렇게 한 거야. 욕까지. 지금 저한테 욕하신 거예요? 그래 너 이 씨발년아. 그러면서 얼굴에다가 지나가면서 나가면서 계속 뿌리면서 나가. 얼굴에 다섯 번. 에라이 칙칙칙칙칙. 야. 야. 어 그래? 사실 말이야. 그 네 국밥 먹으러 온 게 아니었어. 그러면요? 홍어 먹으려고 왔지. 와, 골 때린다 진짜. 어. 야, 어떻게? 아. 내가 저 자리에 없었던 게 진짜 천추의 한이다. 어. 나 원래 일반인들이랑은 제가 안 싸우는데 저 상황에 제가 있었다면은 정말 예 정말 그 10명 다는 아니더라도 욕한 손님 그리고 페브리즈 갔다가 이 자리 저 자리 뿌렸던 손님 두 명은 제가 정말 이 테이블 싹 다 치우고 여기 한가운데서 야차룰로 한 판 떴을 거예요. 예. 와. 진짜 시저스킥 마렵다. 진짜 야차룰로 정말 곤죽을 만들어 놨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내 앞에서 벌어지지 않느냐. 이런 연기 와리 잘하는 어? 열받잖아. 야, 어떻게 저러냐고. 나이 먹고. 야, 진짜 자영업자들이 제일 힘든 것 같아. 야, 절레절레. 넘어갑시다. 아주 골 때리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사회면에 나온 그 뉴스인데요. 자, 오전에 성폭행을 하고 오후에 군입대를 한 미친놈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누구냐고요? 신혼부부요.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예. 네. 아내는 성폭행하고 그리고 군대를 갔습니다. 신혼부부 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서요. 부인 성폭행하고 남편을 살해한 악마. 예. 네. 그리고 강력범의 입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경찰의 무성의. 지명수배 사실을 통보받고도 즉각 조치는커녕 이를 강력범에 알리는 한편 위로 휴가까지 보내 살인의 장을 깔아준 군의 어이없는 태도로 인해 삶이 뿌리채 뽑힌 26살 부인. 야, 나이도 26살. 국가가 조금만 신경 썼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절규했다. 와, 이건 이제 그 아래에 나와도 될 소재다, 진짜. 어떡해. 어? 이거 2000년도에 있었던 일이야? 그러네? 2001년이네. 어, 처음 들어. 예전 한참 옛날에 있었던 일이구나. 야, 이래서 빵 다녀온 애들은 군대 보내는 게 안 될 것 같아. 좀 빵 다녀온 사람, 전과 있고 이런 사람들은 군대 안 가잖아. 안 보내는 게 맞지. 2001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야.
대학에 실연 몇 년이야? 사형 선고 받았었대.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고 지금 복역 중이래. 미친 새끼다. 와. 우여곡절 끝에 3억 손해배상을 받아냈대. 국가상대 소송에서 승소했대. 국가상대로 승소하기 쉽지 않은데. 또 이제 그 억울한 일들이 좀 더 있었나 봐.